서울 시내 한 유치원의 미술 시간입니다. 너희들 사는 집지요? 네. 사는 집을 그릴 거예요. 집에 아니요. 그래 맞아요. 그래도 되고. 오늘 그릴 그림의 주제는 우리 집.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집은 어떤 집일까요? 네모난 상자 안에 네모난 창문. 약속이라 한 듯 전부 비슷한 그림이네요. 진영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계단이 엘리베이터인 것 같고 숙명성 파크 신선한 아파트예요. 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 중에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는 우리 집 한옥은 보이질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한옥에 살지 않는 걸까요? 5년 전 우창균 씨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이곳 한옥으로 이사 왔습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집이 집 구조가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곁에 두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금성 집안 곳곳엔 그런 집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녀손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모임은 부부와 자식들과 손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3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늘 북적이는 식사 시간. 그래서 주방과 식당을 특별히 넓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가족들이 얼굴을 맞댈 기회도 많아졌죠. 동생은? 네, 애들 교육상 같이 살면 너무 좋죠. 지내도 정서적으로 좋고. 그리고 이제 애들 키우면서도 며느리도 나이가 어리니까 어른들한테 배우면서 키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로 신문지 가지고 와. 마당이 있는 한옥에 살고부터 할아버지와 손자들의 노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자, 큰 대자 쓰자, 큰 대자. 집을 바꾸니 사는 법까지 자연스레 바뀌게 된 것이죠. 이야, 잘 썼네. 이 한옥에 오면서는 전통에 대한 걸 자연스럽게 저 뭐 이야기 안 해도 전통에 대한 생활에 젖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전통을 배우고 또 그걸 재현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인 남산 한옥 마을. 조선 시대 사대부 가옥부터 서민 가옥까지 다양한 전통 한옥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박물관처럼 보존해 놓은 것이죠. 현대인들은 한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은 다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편안한데 옛날 같은 경우는 문 열고 밖에 나와서 부엌을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항상 상도 날라야 되고 화장실도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부엌도 이렇게 빙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런 문제죠. 온돌이라는 게 따뜻한 데만 따뜻하고 또 추운 데는 이제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추운 편이겠죠. 우리의 기억 속 한옥. 얼마나 불편하기에 그러는 걸까요?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김상범 씨네 가족. 한옥 민박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옥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엄마는 일단 부엌 일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래가 낮아가 이 바람에 이게 다락은 못 듣고 부엌을 만들어 놔 이랬다니까. 여기 안에서 가니까. 그런데 일할 걱정 없는 아이들은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방과 방이 연결돼 있고 방 위에 또 방이 있는 한옥의 구조가 신기한가 봅니다. 다락 조심해. 거기가 다락방이야. 문 닫아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희준이. 아파트에서는 몇 걸음만 걸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신발을 신고 나와서도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밑에서 빨간 휴지. 잠깐만. 왜? 너 좋아하잖아 빨간 휴지.
희준이 왜 여기가 싫어? 무서워. 무서워? 왜 무서워? 저쪽 구멍. 저쪽 구멍? 다녀서 어디 갈 거야? 큰일 났네. 어떻게 참을 거야? 아까 참다가 울었지? 어? 어, 울려 그래 어떡해. 아까도 참다가 울더라고. 한옥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구들장과 연결된 아궁이죠. 역시나 한옥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아빠. 일단 잔가지로 불을 붙이는 데까진 성공이네요. 조금 뭐 떼고 나면 빨리 따뜻한 게. 아, 그럼 이게 밥 따를 수 있고 방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면 방 따뜻해. 어, 그럼 이거 하면 이 방 지금 되게 따뜻해요? 네, 이 방 따시고 저 방 따시. 화력이 센지 금세 가마솥에 김이 오릅니다. 불 조절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끓는데. 어, 다시 빼면 빼는데. 불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불 조절. 빼는데. 어, 뜨거워. 고만 넣어. 그러니까 막 고만 넣어야 돼. 어, 보자. 어, 넣나? 넣는데. 어. 하지마 되거든. 아, 빼는 거 맞잖아. 빼는 거 맞잖아. 어, 그래. 막 불이 이런 파리. 밥하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던 아빠도 아궁이 앞에서는 실력 발휘가 힘드네요. 내린 솥에. 오, 불이 나겠다. 물불이. 아까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거? 이럴 땐 60년간 아궁이로 밥도 하고 구들장도 데폈던 할머니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 그 됐다, 뭐. 됐다. 저녁 준비 한번 하는데 엄마는 몇 번이나 문턱을 넘나들고 신발을 신고 벗었는지 모릅니다. 아빠도 밥을 나르느라 고생이죠. 허리 숙이는 것도 일입니다. 야, 냉장고 맛있겠다. 그래도 몸을 많이 움직였더니 밥은 꿀맛이네요. 집에다가 아파트에 가마솥 하나 사다가 놓고 네가 나무에 와서 어? 네가 밥 할래? 그럼 안 되겠지. 재미는 있었는데 사는 건 어떨까요? 뭐 방이랑 거실, 뭐 욕실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 꽤 힘들었고요. 어, 근데 이제 놀러 와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생활이라 그러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2008년도 국토해양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옥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41.9%. 한옥에 살고 싶지 않다는 나머지 사람들은 현대적 생활의 불편함, 유지관리의 어려움, 방법 문제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일제강점기까지도 계속 지어졌던 한옥은 80년대 이후 근대화 바람이 불면서 좀 더 편리한 양옥과 아파트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옥을 지키는 사람도 있죠. 30년 넘게 한옥에 살고 있는 파란 눈의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엔 이 동네 한옥들을 재개발 바람에서 구해내기 위해 애쓰고 있죠. 보는 한옥마다 어, 이 모양 저 모양 다르다. 집집마다 달라. 굴뚝도 특이한 거, 지붕 특이한 거. 그건 다 우습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내 친구야. 야, 너 잘이냐 오늘? 와, 너 이쁘다. 여자같이. 너는 든든한 남자같이 생겼다. 넌 젊은 개구쟁이. 한옥마다 하나씩 철거철거면 눈물 나. 어, 내 친구도 철거했더만. 20살 때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와 우연히 한옥에 살게 된 피터 씨. 이후
한옥의 아름다움에 반해 25살부터는 아예 지금의 한옥을 사서 살기 시작했죠. 아, 그냥 바로 신발 신고 들어가시는 거죠? 아, 괜찮아요. 네. 그 주방인데, 그러니까 유리는 내가 설계 다 했습니다. 안 한 사람이 이거 다 짰어. 그러니까 이 유리 모양은 뭐예요? 메란, 국축. 아, 대나무, 사군자로. 모양 해갖고, 그건 일부러 러프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좀 바짝바짝한 거는 안 어울려요. 네.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 부엌 구석구석 냉장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오이씨, 오이씨. 쌀통, 예스. 어, 쌀. 네. 오케이.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 빼고, 버리고, 높이고, 다락 없애고, 입주식으로 양옥 집 아파트처럼 문짝 들어오고, 그 한옥 미미가 원형이 다 버린 겁니다. 부엌은 변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데. 피터 씨 자랑할 게 또 있다네요. 아궁입니다. 예. 아궁이죠? 저거 불 피우면은 지금도 열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아궁이는? 됩니다. 아주 따뜻하고 좋은데 고생이지. 타는 거 한 달 두 달마다 한 번씩 창작 불 넣으면은 습기가 다 집이 다 빼요. 앞에 태청하고 마루방까지 다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살린 거예요. 아, 현대식으로 다 바꾸셨네요. 욕실도 현대식으로 바꿨습니다. 불편한 걸 굳이 그대로 쓸 필요가 있나요? 전통적인 내부에 아이디어를 추가해 피터 씨만의 한옥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들고 내리고. 예. 어, 어머. 엄청 집이 정리한 거예요. 그 역사, 그 못, 그 맛, 그 공예, 그 예술. 그 자연 자재도 있고 하지만 자꾸 정이 가요. 집에 우리 거라 우리 자랑하는 거, 야 나는 이거 다시 살렸다 하는 자존심, 이거 진짜 이 집이 내 마음이다. 그 맞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들은 한옥의 운치를 느끼고 싶을 때면 피터 씨의 집을 찾죠. 오케이. 어, 건배. 그렇지. 괜찮아.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맞아. 시골에서 살 때 그렇게 했어요. 네, 맞아요. 어릴 때 살았던 한옥을 이제는 피터 씨 집에 나와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외국 사람이 지키니까 이게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 피터가 진짜 좀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한옥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연결된 굽어지지 않았다. 이 중국 주택은 그랬다. 조선 후기의 문인이었던 서유구는 그의 저서 임원경지지에서 한옥의 불편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주로 전통적인 한옥 구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말하고 있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재가도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쓴 기행문인 북학의에서 한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옥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와집, 또 초가집, 온간 형태의 집, 또 집도 용도에 따라 다 다양한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개선할 점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에 그 지나치게 한옥의 좋은 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건축가 박길령도 한옥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죠. 지금은 레스토랑인 민가다원은 구한말 민씨 집안의 저택이었습니다. 세도가의 집답게 손님을 접대할 기회가 많아 부엌과 화장실을 안으로 들여오고 현관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던 접객 공간, 그리고 안방과 걷는 방을 중심으로 한 생활 공간, 그리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 평면을 고민하신 거죠. 그래서 현대건축으로 따지면 조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영역을 만들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면 계획을 미리 하셨다는 거를 이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바로 부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변형이 좀 돼 있는데요. 엄마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상을 들고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서 다시 높은 뭐 대도로 올라가서 또 마루에 올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이쪽으로 바로 조리된 음식을 전달해 주면 바로 이쪽에서 식사를 해도 되고 또는 실내에서 옮기기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1938년에 지어진 그런 한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38년에 현대건축을 가장 엘리트인 건축가가 토속건축인 한옥의 모더니즘의 정신을 구현시켰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 속에서도 이 한옥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가 민가다원을 보면서 우리가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09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옥은 얼마나 더 개선된 모습일까요? 종로구 가회동의 이 집은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 남짓 되는 작은 한옥입니다. 설계하면서 할 때 저는 이제 종갓집이거든요. 제가 시집에. 그래서 이제 부엌이 커야 된다. 그래서 이 벽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림하는 주부에겐 부엌이 가장 큰 관심사죠. 전통 한옥이었다면 대청마루가 있어야 할 정중앙에 부엌이 배치된 것부터가 실용성을 최대한 살린 모습입니다. 여기 마루가 두 칸이 있어요. 마루가 두 칸이 있는데 방이 그 사이사이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개별 공간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문을 딱 닫으면은 이제 개인이 자기 이제 공간이 되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문을 다 열면은 다 거실이 되고 그래서 다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요모조모 공간을 짜보아도 작은 공간에 마당까지 있고 보니 화장실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불을 끄면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 처마 밑에 버려진 공간을 작은 정원으로 꾸며서 화장실에서도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밖에 보이고요. 밖에서는 이 볼 수 없는 특수유리예요. 그래서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보이게끔? 이게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화장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압박감 느끼고 답답하잖아요. 폐쇄된 것 같고 그런 걸 좀 시원하게 트이는 느낌 또 용변을 보고 화장실의 일을 보면서도 밖을 볼 수 있고 푸른 잎을 볼 수 있게 신발을 거의 다 여기 밑에 이렇게 넣어 텐마루 밑에 넣죠. 근데 그게 그렇게 모양이 텐마루 밑에다 이렇게 넣는데 한두 컬레 당장 신는 거는 그런데 우리 신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옥에 오면서 제가 신발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나는 신발 막 지저분하게 있는 거 딱지색이니까 어디다 신발 좀 넣는가 막 고심을 하다가 이 창문의 이 공간, 이 벽의 공간을 안에서는 그냥 일자로 막아버리고 이 창문을 밖으로 튀게 나오니까 여기를 살리자. 그래서 반쯤은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간 공간을 만들어서 이 신장을 만든 거죠. 이 신장, 신발장을 만들면서 요 문도 이제 신경 써가지고 신발장을 크면서 필요한 큰 문을 움직이려면 힘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만 열리게 필요한 문만 살짝 열 수 있게 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활짝 열어서 크게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2층으로 문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신발장이 진짜 큰 역할을 해요. 이 집을 정돈하는데. 이 집의 숨은 공간은 또 있습니다. 건넌방과 대청 아래 지하실입니다. 한옥에 부족하기 쉬운 수납 공간이 지하실 덕분에 해결됐죠. 환기할 수 있게 문을 여기다 두 짝을 달았고. 문을 이렇게 해서.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집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 쓴 집이에요. 여기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둘이. 앉아서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렇게 쳐다보다 보면 이제. 한옥에 살기 시작하면서 아파트에서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구조는 지금 지으실 때 너무 성의껏 정성껏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심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여자의 그 살림하는 그 마음을 다 여기 구석구석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은 못 느끼겠고 좀 더 살아봐야죠. 이렇게 한옥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기능은 점차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한옥의 전통적인 멋은 최대한 살리고 사는 사람의 불편함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한옥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옥 아파트입니다. 이제 마당으로 했고 안방 앞도, 그러니까 옛날 평면으로 치면 이제 이게 드그자형 한옥이에요. 드그자형 한옥인데 처음 사랑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랑방과 거실 사이에 앞마당이 있는 거죠. 평상을 마당에 이제 평상을 깔아서 그 바깥 마당을 즐길 수 있는데 그래도 비는 안 맞고 그늘은 지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현대 생활의 그 모든 이기를 누리면서 공간적인 내용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시는 현재 살고 있는 한옥을 수선할 경우 최대 6천만 원을, 그리고 한옥이 아닌 집을 한옥으로 고칠 때는 최대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의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한옥에서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서울의 북촌에서는 지금 한옥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100년 동안 우리는 사실 한옥을 어디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가 방치하고 버려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른들이 사시던 한옥이라는 집이 공간적인 구조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도 이제는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기민 씨는 민박을 하는 조건으로 전남 도청의 지원을 받아 한옥을 지었습니다. 준비 과정만 2년에 짓는 데 꼬박 8개월이 걸렸죠. 오늘은 집에 태호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날입니다. 넓게 크게 세상을 빛나게 할 그런 집이라고 이렇게 후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줬으면 바랍니다. 주기민 씨는 특히 전통 한옥이 갖고 있던 독창적인 편리함을 살리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길쇠에 걸어 고정시키는 이 들어 열개 분합문도 그 중에 하나죠. 아무리 누마루가 없으면 이렇게 좀 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마루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병렬로 해서 여름에 좀 더 허탕하고 시원하게끔 좀 여름을 즐기고. 요게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고 싶으신. 네. 아, 이걸 왜 이렇게 사랑하고 싶으신 거세요? 아니요, 일단은 문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자체가 오시는 분들, 구경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은지가 있고 이런. 예, 예, 예. 이들에게 한옥은 불편한 옛날 집이 아니라 행복한 우리 집으로 기억되겠죠. 저희도 이 집 지어놓고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인연 맺으셔가지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한옥. 그러나 한옥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의 마음까지 그 안에 오롯이 품고 더 편리하게 진화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옥에 살고 싶습니다.